우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당연히 내빈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문인들을 많이 알지 못하시는 관계로 제가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현대시인협회 김용원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한국 나라사랑 문인협회 최진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전 고려대학교 교수이시며 방송인이신 민영태 선생님 오셨습니다. 한국 현대시인협회 이사장님을 여기 마시고 현재 팬클럽 부이사장님이신 손혜일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신세훈 전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오신다는 제가 연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팬클럽 선거가 있습니다. 신세훈 전 이사장님, 또 민영태 교수님, 또 손혜일 이사장님 세 분을 제가 초청장을 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서가, 한국인의 정서가 초청장은 안 보냈지만 찾아오신 분을 문전박 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세 분을 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국 교원문학회 정근옥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문학평론가 조명재 선생님 오셨습니다. 잡지시의 편집인이신 민윤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지구촌 문화예술 재능 나눔 운동본부 성태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옆에 다큐멘터리 작가 신기아 감독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바로 그 한 분 옆에 중견소설가이시고 단국대 명예교수님이신 정서성 작가님 오셨습니다. 한국시사랑문학회 서경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고맙습니다. 양천문인협회 회장님 김상경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대문문협 회장님이신 김진중 회장님 오셨습니다. 저기 축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저희 회원분들은 또 2부, 3부 순서에서 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만 잠깐 몇 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프로그램 첫 장을 들치시면 거기 외부 인사 축사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느 문학단체 모임을 가도 축사가 다 있습니다. 축사도 두 분, 세 분 여러분이 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축하하지 어색해서 존경받을 만한 분을 저희가 외부에서 추대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달라는 뜻에서 축사가 있는 것인데 아태문인협회 홀을 이끌어 가시는 조성민 이사장님은 경제인도 정치가도 아니십니다. 대학의 상하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한양대 법대 현직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이십니다. 시인은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라고 말하지요. 조성민 이사장님은 문학 행사의 그러한 절차를 좀 부끄러워하십니다. 말씀은 씩씩하게 하시는데 좀 수줍음 많이 타십니다. 오늘 이 행사의 준비도 조성민 이사장님은 그냥 문인들 다 오셔서 이해가 가기 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이 축사라는 자리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도 좀 드리고 또 문인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 겸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선배님들께서는 그러한 주최 측의 이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편히 오늘 저녁 만찬을 즐기시면 그것으로 저희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태문학 화보를 오늘 책 받으신 거를 앞에 화보를 들춰보시면은 1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한 내용사항이 있으므로 상향을 하겠습니다. 아태문인협회 회원들은 지금 제천에서 부산에서 또 광주, 전주 이 먼 곳에서 지금 다 모이셨습니다. 이 회의 주인은 아태문인 회원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쁜 12월인데도 저희가 오늘 100분을 초대장을 보냈는데 지금 120석 좌석이 꽉 찼습니다.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칸트의 인식론에 보면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이라는 명제를 내걸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 원칙이나 형식에 치우치거나 또는 형식을 너무 외면해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좀 시끄럽지 않은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21세기는 다원화 시대입니다. 다원화 시대에는 참과 진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내 것이 옳고 모두가 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학자들은 말을 빌리면은 현대사회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동반성장을 지향해야 공동승자가 되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태문인 협회는 출발을 처음 했습니다. 싹을 틔운 어린 순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꺾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행여 잘못 길을 가면은 가르쳐 주시고 또 넘어지면은 손도 잡아주시고 비가 오면 우산도 챙겨주시면서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기념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사람의 정을 끈끈하게 이어가는 것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으로 맺어진 여러분 오늘 저녁 만찬을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신세훈 선생님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세 분 중에서 제일 먼저 신세훈 선생님이 오신다는 통보를 오전에 받고 한 12시경에 민영태 교수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또 그 다음에 손대일 이사장이 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신세훈 이사장님은 문인협회 이사장님을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세 분이 팬클럽 선거에 세 분이 나오십니다. 오늘 송구스러 때도 세 분에게 축사는 전부 부탁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평하지요, 제가? 네. 신세훈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